누가 이길 것 같나요? 배고픈 곰과 잘 익은 베리 중에서요. 환한 호랑이와 아름다운 꽃은요? 거대한 비단뱀과 녹색 덤불 중에서는요? 답은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제 누가 진짜로 정글과 숲을 통제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들을 만나봅시다. 이건 독 미나리입니다. 북미의 들판과 목초지의 늪지대에서 자라요. 또 강과 개울가에서 이 식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해가 없어 보이지만 미국에서 독성이 제일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독미나리의 독은 15분 안에 성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삼켰을 때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로 이걸 아티초크, 셀러리, 아니스로 착각합니다. 위험한 독에도 불구하고 독미나리는 편두통과 장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요. 이 식물은 가축에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서양 등골나물은 들판과 목초지에서 자라요. 소가 그걸 베어물면 식물은 지용성 독소를 방출해요. 이 독은 동물 내부뿐만 아니라 우유에도 들어가요. 우유를 마시는 어린 송아지들도 감염되죠. 독이 든 우유는 사람에게도 위험해요. 문제는 북미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 가장 오래 사는 가을꽃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이제 현대 농장에서는 이 식물의 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개인 목장에서는 서양 등골나물이 최고로 위험해요. 우리 모두 두 종류의 콩을 알아요. 우리가 먹는 콩과 제기 거인의 왕국에 가기 위해 사용했던 콩이요. 거기에다 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피마자씨라고 불려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죠. 몸에 들어가자마자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생산을 막아요. 이 단백질 없이는 세포는 기능을 멈춰요.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될수록 몸은 더 고통받아요. 피마자씨를 짜면 리신이 나와요. 몇몇 콩들은 탈수, 약화, 관각, 발작,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데 약 7개의 콩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서 숲에서 보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협죽도입니다. 모든 게 독이에요. 줄기, 뿌리, 그리고 분홍색 꽃도요. 심지어 이 식물의 작은 부분도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위장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꽃즙에 조금만 닿아도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리고 태우려고 하지 마세요. 협죽도를 태우는 연기에도 독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식물이에요. 한 번만 만져도 몇 년 동안 아플 수 있고 아니면 평생 그 결과를 느낄지도 몰라요. 진피 또는 퀸즐랜드 스팅어라고 불리는 식물은 평범한 우엉덤불 같아 보여요. 전혀 독이 있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 식물 옆에 서 있는다면 숨이 막히고 눈에서 눈물이 나올 거예요. 이 꽃의 잎에는 수천 개의 작은 독성 털이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바람에 의해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식물이 보고 싶다면 방독면을 써야 해요. 하지만 진피진피를 살짝 건드리면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피진피에게 한번 쏘인 걸 동시에 말벌 30마리에 쏘인 것에 비유해요. 독이 있는 털은 피부 아래로 쉽게 침투해 자극과 통증을 유발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뺄 수 없단 거예요. 비누와 물로 씻고 소독용 연고를 사용해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털을 거기서 뽑을 수 없어요. 거기에 박혀 독소를 배출하면서 여러분을 미치게 해요. 과학자들은 독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해독제는 없어요. 저온과 고온에도 견딜 수 있죠. 불쾌한 느낌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식물을 만진 사람들은 침으로 인한 고통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왔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털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은 털에서 독이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장갑을 끼고 진피진피 잎 한 장을 뜯어 실험실에 넣어보세요. 그걸 말리고 몇 년 동안 잊고 있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앞에 시들어 거의 파괴된 나뭇잎이 있어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수년이 지난 후에도 독이 있는 털들이 잎의 표면에 남아 여전히 독소 효과를 일으켜요. 진피진피는 호주에서만 자라요. 태양과 울창한 녹색 숲을 사랑하죠. 관광객들과 벌목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입히곤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식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경고 표지로 표시되어 있어요. 식물 전시회에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걸 만지지 못하도록 이 식물을 우리에 넣어놨어요. 묵주 완두콩은 검은 눈을 가진 흰 씨앗 또는 흰 눈을 가진 검은 씨앗이에요. 이 식물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종들은 사람들에 의해 플로리다와 하와이로 운반되었습니다. 도시 거리에서도 이 식물을 만날 수 있어요. 묵주 완두콩 씨앗은 보석과 몇몇 장난감에 사용되었어요. 묵주 완두콩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씨앗의 독성에 대해 모르고 있을 거예요. 피마자 씨와 묵주 완두콩은 세포 파괴에 기여해요. 흥미롭게도 묵주 완두콩은 장식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돼요.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독해 보이는 독성 식물이에요. 아마 봤을 때 손으로 짚고 싶진 않을 거예요. 동맥이나 확대된 신경계 같아 보이는 이 빨간 줄기를 보세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눈과 비슷해요. 인형의 눈은 좀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내부 구조 또한 외관만큼이나 불쾌해요. 인형의 눈에는 위험한 독소가 있어요. 오래 자랄수록 구성 성분의 독성은 더 강해져요. 인형의 눈의 화학물질에는 근육과 심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 뜻은 몸의 긴장이 너무 풀려서 작동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죠. 아마 이 식물은 실제 또는 야생동물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파리 지옥풀은 육식성 식물의 희귀한 대표자예요. 다행히도 곤충에게만큼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손가락을 찔러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입을 벌려요. 가운데 향긋한 냄새가 나는 빨간 꽃잎이 있어요. 이건 미끼예요. 파리나 딱정벌레가 이걸 알아차리곤 맛보려고 해요. 꽃 안으로 올라가요. 하지만 파리 지옥풀은 바로 다치지 않아요. 식물 안에 있는 작고 민감한 털들이 파리의 움직임을 세요. 만약 파리가 20초 안에 두 번 이상 움직이면 식물은 1초 내에 입을 닫아요. 이 간격은 쓰레기가 파리 지옥풀에 떨어졌을 때 불필요하게 닿는 걸 방지해줘요. 그럼 파리는 갇히게 돼요. 식물의 턱에 있는 털 같은 게 새장처럼 작용해요. 먹이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파리 지옥풀은 파리를 파괴하는 소화액을 입에 주입해요. 5일에서 10일 후에 식물은 다시 열려 새로운 점심을 기다려요. 파리 지옥풀은 파리, 딱정벌레, 거미, 그리고 심지어 작은 개구리도 먹을 수 있어요. 큰 멧돼지 풀은 모든 식물들 중에서 제일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특별히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숲과 들판 전체에 위험해요. 큰 멧돼지 풀은 침입성 식물이에요. 기생충과 같죠. 빠르게 증식해서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꽃들을 파괴해요. 곤충들은 큰 멧돼지 풀을 먹지 않아요. 큰 멧돼지 풀이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파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빠르게 자라 독이 면역이 되어 오래 살아요. 큰 멧돼지 풀은 1층 집 높이에 도달할 수 있고 땅속 깊이 뿌리 박고 있어요. 씨앗을 방출하고 가벼운 바람이 씨앗을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뜨려요. 과학자들이 아직 그걸 효과적으로 퇴치할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연에서 큰 멧돼지 풀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아직은요. 자연과 진화는 늘 균형을 찾거든요.